데이트 안 해도 된다네. 이제 좀 다들 부담을 좀 느끼겠다. 응? 아니야, 준현이지. 완전 어린이고. 윤비 씨가 어떻게 움직이실지. 어? 우와.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그램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. 조기종영. 우리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. 아니 윤비 씨는 아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인기 많고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 같으면 우혜 씨나 한번 만나서 좀 더 조건도 다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귀찮은가 봐. 상처받고. 윤비 씨가 제 생각에 포기한 이유가 셋 다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그냥 안 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준현 씨한테도 계속 미안하다고 그러고. 맞아요. 자, 결심 남녀 중 마지막 데이트 성사된 커플이 있을지 없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보냈어요? 보냈지. 너희는 그 밤새도록 같이 있었는데 또 데이트하는 거야? 고민 중. 아니면 가서 물어봐. 어떻게 하고 싶냐고. 그럴까요? 그럴까. 아니다. 아니다. 뭐야? 아 그냥 보내야지. 빨리 준비해야겠다. 그래. 그래. 뭐 물어봐. 그래. 그럼. 간을 뭐하러 봐. 그래. 저 근데 반전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고 데이트도 해보고 해야겠죠. 이게 뭔가 착해서 이렇게 감정이 딱 생기잖아요, 둘이?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밀당이 시작되는 거잖아요. 사량, 질량, 보존의 법칙. 내가 2를 가지면 얘는 어쩔 수 없이 8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. 내가 8을 들이대면 얘는 2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고. 근데 지금 주위가 0.9로 쑥 줄어드니까 지금 9.1을 하고 있는 거야. 막 돌고 막 안절부절 못하잖아요. 둘은 뭔가 한 번씩 그 입장이 되어봤네요.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되는 거네. 아 미치겠다 진짜. 다 주희 씨가 선택하셔야 될 텐데. 은재의 문자로 보냈죠. 오빠 이름으로. 그 시크릿 룸에서 있었던 걸 일단 잊고 마지막으로 1대1 데이트를 한 번 더 해보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오빠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이거에 대해서.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를 선택해서 나가자고 했어요. 좋아요.